스승님 이호섭 선생님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호섭 월드. 사랑했지만 다음 분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래요. 더우신데 고생 많으시네요. 네. 아닌 게 아니라, 네, 날씨가 이제 엄청 많이, 오늘 입추가 지났는데도 벌써 이렇게 더워요, 그죠? 예. 네. 지금 뭐 어디 시원한 데 계시나요? 아니면 더운 데 계시나요? 예? 지금 시원한데 지금 계시는지 아니면 조금 덥게 계시는지. 예, 아니요, 집에 있어요. 아, 시원한데. 예. 예. 그래, 참 그러면은 예. 시원한 분위기 속에서 또 노래도 시원하게 부르실지. 네, 네. 진금호님께서도 네, 오셨는데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한번 불러볼게요. 한포도 때 한번 해볼게요. 좋다. 자, 시작. 네. 황포도 때 부르겠습니다 해놓고 예 어디로 가버렸어? 네, 전화를 끊으셨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네, 끊어져 버렸어요? 전화를 잘못 끊으셨죠? 녹음하는 거 누른다는 게 잘못 끊었어요. 참 잘한다 잘해. 네. 자 일단 네 해볼게요. 네. 자 시작. 마지막 소양비즈 기폭에 걸고 흘러가는 조배는 어디로 가느냐 태풍아 비바람아. 네, 일단 여기까지 이제 봤어요. 네. 네. 오, 전에 그 연결됐던 적이 있는데 그때보다 이제는 네. 발성이 굉장히 부드러워졌네요. 아, 그랬어요? 네네. 네. 근데 목을 누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네. 네, 목을 누르기보다는 이제 입 천장에서 코로 가는 그 길을 열어준다는 거, 그것으로 맑게 만든다는 거죠. 에... 자 이제는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갈게요. 자 마지막 예. 시작. 처음에부터요? 네, 처음에. 마지막. 자 여기를 이제 예. 지금은 전에보다 이제 많이 부드러워졌는데 아직도 마 끝을 누르거든요. 마 네. 이게 아니라 마 그대로. 마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마지막 네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또 네. 하나는 뭐냐면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마에서 지자로 넘어가기 전에 들어버려요 네. 이거를 바이브레이션을 주면서 들어버리거든 뭐냐면 마 들어버리면 안 돼 이 배를 뺀단 말이에요 네. 배를 빼지 말고 배를 앞으로 계속 밀면서 마지막 연결되게 시작 마지막 그렇죠 이렇게 지금도 네, 마에서 지자로 넘어갈 때 살짝 들려 그러다가 또 저한테 한 소리 들 것 같으니까 얼른 배를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이게 습관인데 그 네. 습관을 바꿔야 돼요 에... 자 다시 한번 마지막 시작 마지 지금도 또 빼잖아 또 지금도 또 빼잖아 앞에는 선명해 마 하고 치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 드는 아, 순간에 배가 앞으로 맞자는 앞으로 나가다가 지자로 넘어가기 직전에 배가 안쪽으로 들어와 버리거든요 그런데 배를 계속 밖으로 밀어야 돼요 시작 마지막 그렇죠 요겁니다 소양비 네. 오케이 요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 또 하나 네. 있어요. 네. 성대에서 마 네. 붙여놨다가 지로 넘어가기 전에 성대에서 떼버린단 말이야. 마 떼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 네, 성대로 목으로 이 목구멍으로 다 노래한다 생각해야 돼. 마지막 이렇게 시작. 마 이봐봐 또 떼잖아. 마 또 떼잖아. 마 그대로 있어. 그렇지. 마지막 그렇지. 소양비즈 좋다 또
기포에 걸고 그렇지 이제 내 목에 붙인다 또 흘러가는 네. 소배는 네. 어디로 가느냐 잘했어 지금은 이제 전부 성대 성대 다 붙였죠 그죠? 아, 예, 붙였잖아 예, 예. 이렇게 붙여놓고 이제 네. 소리를 적게 하면서 입 천장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이렇게 은은한 소리가 되거든요. 시작. 마지막 또 떼는 또 떼는데 지금은 빼서 빼서 나는 소리는 마 이거고 네. 그냥 볼륨을 줄이면 마지막 네.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서 성대에 계속 소리는 붙어 있는데 대신에 입 천장 코를 여는 겁니다. 그냥 마지막 시작 마지막 소양빛을 이제 성대 잘 붙인다 또. 기폭에 걸고 그렇지 또 흘러가는 네. 소배는 어디로 가느냐 좋아요 자 이렇게 이제 붙이니까 네, 네. 뭐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 용 이 부드러워진 것 같아. 그렇죠. 예, 그리고 네. 이 들기도 좀 많이 이렇게 유유해지는 것 같은 감이 나. 그렇죠. 네. 아, 요렇게 네. 해서 요거를 좀 더 이제 부드럽고 이쁘게 만드는 방법은 네, 네. 요거 연습을 먼저 한 후에 다음에 또 우리 연결해서 한번 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건강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이게 이제 네. 우리 방금 전화 주신 분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게 이 발성이 늘 일정해야 되는데 네. 들쭉날쭉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네. 마지막 이 들쭉날쭉이거든. 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대에서 늘 소리를 낸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가사를 빼고 하는 연습을 성음. 네, 성음 연습이라고 하는데 네. 이 성음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소리가 일정하게 성대에 붙어서 나오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에다가 이제 가사를 붙이는 겁니다. 아마 똑같은 색깔. 어떤 분은 아마 네, 성음을 아 이렇게 연습을 해 놓고 노래하라 노래하라고 하면 노래하면 뭐 네, 이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성음하고 노래가 일치가 되게. 네. 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 씩씩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창원입니다 네. 여기. 창원 멀리서 주셨네요. 예, 네. 네. 오늘 창원은 아주 불볕 더위가 있었을 것 같은데. 예. 더웠다가 저녁에는. 네. 소나기 너무 팍 내리더라고. 오, 소나기가 그냥 내린 것들과 팍 내려버렸어요. 예. 시원하게 진짜 소나기 한번 시원하게 표현해 주시네요. 야, 진짜 네, 네 완전 창원 사나이답네. 그래요. 자, 이렇게 시원하게 소나기처럼 네 어떤 네, 노래를 한번 한 커버 볼까요? 네, 임현정 가수님이에요. 네, 그 여자의 마스카라. 오, 그 여자의 잘 제대로 모르겠습니다. 오, 네. 네, 좋습니다. 자, 시작. 알고 싶냐? 소가 10년 인생은 그런 거라고 속철없이 웃고만 강 건너 외로운 여자 네 여기까지 일단 왔습니다 네, 예. 자 네. 이분 노래를 들어보니 저 뭐지요? 그 지금 느낌을 잘 살리고 계시는데 그 예. 일찍 성격이 급해 보이시는 느낌으로 노래를 부르시고 계시거든요. 아, 성격이 좀 급해서. 그렇죠. 성격도 급할 뿐만 아니라 네. 예, 적당하게 근무도 상당히 그러니까. 들어 있는데. 헤이!
네. 네, 이렇게 하시거든요. 노래방에다가 동깨나 갖다 버리는 솜씨인데 이거. 그렇죠. 약간 멋있는 아니, 거 좋아하시죠. 네. 네. 우리 연우쌤도 아실 거예요. 우리 지쌤님. 네. 그 제가 조카거든요. 아 그래요, 지쌤님 조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지쌤님 아주 멋있는 분인데 노래할 때 아주 모습 굉장히 멋있죠. 채팅창에 계시네요. 지쌤님. 네. 아, 아니 저보고 네. 항상 그래요. 그 연우쌤 창에서 네 한번 성금 받아봐라. 예. 네, 제가 아유 안 한다 제가 저 쪽발리다. 아, 조카님이신데. 네. 네. 자, 그러면은 알고 10년. 네, 거기부터 일단은 지쌤님도 지금 마침 이제 돌아오셔 가지고 듣고 계시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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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볼게요. 잘해라, 잘해라. 지금 이제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알고 10년 속아 10년. 네, 이게 다 10년.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년 이거. 네, 너무 좀 길게 빼는 것 같죠? 길게 빼는 게 아니라 상당히 좀 행동이 불량하잖아요. 년 이게 불량 학생이지 지금. 네, 년 이렇게 성대에서 소리가 네, 소리가 이렇게 네. 붙어 있어야죠. 시작. 안정감 있게. 알고 10년 속아 10년. 네, 여기까지는 이제 지금 괜찮아요. 근데 알고 10년 할 때 왜 이렇게 짧게 아까 우리 그러니까 이채훈 선생님이 짧게 한다 그랬는데 10년 하고 끝나셨는데 왜 왜 이렇게 짧게 뭐 이렇게 짧게 하면은 뭐 집안이 뭐 길하다 그랬나 누가? 아니요, 아니 제가 이 노래를 네. 배울 때 그 이명정 가수님의 네. 이 노래 제가 처음에 이 노래 너무 제가 고음인 줄 알고 네.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노래를 부르는데 가사가 들어 이 고음이 아니고 네. 그래서 제가 그 또 또 잠깐만 선생님 또 예 알겠습니다. 예. 선생님 예. 말씀을 지금 들어보니까 지금 네, 아무래도 이게 음주 방송이신 것 같은데 아니 같은데 한 잔 한 개 안 그래도 횡설수설을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저희 이거 왜 짧게 하냐고 여쭤봤는데 그러니까 한번 불어보세요. 네. 후 하고 시작 후 길게 부르라니까 시작 예? 길게 아니 이것도 짧게 부르죠. 아니 혹시 네. 요즘은 네. 뭐 창원에 이런 공장은 없어진 걸로 생각. 혹시 엿가락 공장에 혹시 옆에 살고 계세요? 뭐가 이렇게 훅 하고 불면 똑딱 부러지고 똑딱 부러지고 이래. 아니면 제가 네 좀 길게 하시죠. 제가 술을 술하고 담배를 안 하거든요, 솔직히. 아 진짜. 아. 네. 자 그럼 오해를 푸시기 위해서 네 길게. 네 아니면 10년 좀 길게. 밀어볼게요. 네 시작. 알고 10년 속아 잠깐만 이분이 네, 네. 아주 그냥 엿가락 자르지 착착 잘라버려 10년 다음에 속이 바로 튀어나오잖아요 네. 말고 네. 자 우선은 10년이라는 세월이 긴 겁니까 짧은 겁니까 짧게도 하고 뭐 길기도 네 이분이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틀림없이 한 잔 한 거예요 이게 지금 길게 해야 돼 알고 10년 속아 10 이렇게 시작 알고 10년 속아 10년 내가 미치겠네 정말 년을 네 년자만 딱 길게 해보세요 제가 지금 네 스톱워치로 가지고 제가 잴 거야 년자를 몇 초를 하느냐면 3초를 해야 됩니다 똑딱 똑까지 자 알고 10년 시작 알고 10년 아니 속에... 잠깐만 예. 년까지 와야 돼 시작 알고 10년 어머나 오 되네 야 이거 지금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 지금 금메달 맹거보다 더 지금 내 감동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요. 갑자기 딱 되셨어요. 오, 되네. 네. 자, 이렇게 하니까 지금 본인 기분은 어떠세요? 예, 저도 예, 좋은 거 같네요. 이랬더니 아니요, 제가 같네요, 아니 제가 네. 제가 이 노래를 항상요 부를 때 네. 네. 제가 항상 이제 제가 지금 부르는 식으로 네. 아까 저 샘이 지적 한거 말고요. 네. 제가 그런 식으로 자꾸 노래를 부른 네. 것 같아요. 아, 그거는 본인 개인 사정이고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네. 길게 네. 길게 네. 길게 해야 올림픽에서 금메달 매는 거 똑같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되셨으니까 되는 거야. 자, 이제 알고부터 쭉 하자고. 시작. 알고 10년
속아시면 오 좋다. 인생은 그런 거라고. 이게 또 여기 잠깐만. 또 짧아졌는데요. 또 네네. 불량기가 난다. 또 불량기가 나와. 아, 그. 이 사람이 좀 됐나 싶으면 또 불량기가 나와. 네. 그라고. 이제 봐봐. 그. 이게 왜 불량기가 나왔냐면은 목 바이브레이션을 써야 되는데. 이거 두성 복부로 이렇게 가지고 이네 이거는 저 뒷골목에서 다리 하나 덜덜덜 떠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착하게 살자. 자 오른손 들어서 선서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겠습니다. 착하게 살자. 알겠죠? 지금 가죽 잠바 그거 좀 벗어보세요. 자 그래서 그런 거라고 이렇게 목 바이브레이션 와야 되는데 거라고 이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런 거라고 인생은 그런 거라고. 아이고 그래도 아까보다 나는 많이 개과천선 했어. 네, 그 다음에 양지 바른 곳으로 왔어요. 양지 바른 네. 곳으로 왔어. 그 다음에 아우 너무 한 것 같아요. 아 진짜. 아, 그러면 이제 앞으로부터 노래부터 네. 좀 고쳐야지 착하게. 그 다음에 속 철없이 여기도 힘을 잠깐만 여기도 이제 힘을 너무 많이 주지 말고 네. 속 철없이 이렇게 하는 거고 속 철없이 어느 게 더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앞에 게 더 좋으신가 봐. 멋있게 나오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네가. 근데 앞에 자, 건 너무 목을 많이 쓰셔요. 그렇지. 목이 너무 울려. 힘을 좀 네. 빼고 네, 시작. 속 철없이 웃고만. 자 여기는 멜로디를 잘못 알아서 웃고만은 얘가 웃고만은 웃고 웃고만 아니 웃고 웃고 웃고만은 네 그거는 나중에 다시 이제 그거는 노래 듣고 배우세요. 네, 네, 그 임현정 씨가 굉장히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자기 노래를 엉터리로 부르는 분한테는 아주 뒤끝이 있는 그런 분입니다. 아셨죠? 아니 제가 네 임현정 가수님 그 유튜브를 네 하거든요. 어 그래요? 제가 거기서 내가 노래를 직접 불렀어요. 임현정 가수님 그제 마스카라를. 아니 그런데 듣고서 뭐라고 반응하던가요? 네, 엄정 박자 가사가 확실하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네, 저 임현정 아니 제가 아니 제가 네. 죄송합니다. 아 그래서 임현정 씨가 그렇게 평을 네. 할 때는 딱 두 가지 이 경우예요. 하나는 진짜로 너무 감동스럽게 완벽했을 때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경우는 뭐냐면은 영구제불능일 때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아, 그 어느 쪽인지 진짜. 모르겠네. 네. 자 그래서 일단은 멜로디를 네. 이제 바꿔서 부르면 안 되는 거니까 그죠? 웃고만은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강 건너 시작. 강 건너 외로운 여자. 또 이거는 또 무슨 사건이야 또 왜? 이거는 또 뭐야? 네. 희은씨 많이 나오는데요. 네, 현인 선생님 오신 것 같다. 자, 강 건너 외로운 여자 연결해서 시작. 강 건너 외로운 여자. 거기 왜 해? 거기요. 강 건너 왜 해? 이렇게 해 하시는데 그냥 외로운 이렇게. 근데 왜 해? 이렇게 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창법. 아니 그게요. 제가 네. 항상 부를 때 제만의 또 우리 가수들도 네. 자기만의 색깔이 있거든요. 네. 그 제만의 제가 이 노래 부를 때는. 제만의 색깔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네. 제가 어떨 때는 조금 이분을 좀 고쳐야 되는데 해도 네. 좀 색깔이 있는 것 같아요. 제만의 색깔. 아 그러니까 안 고치겠다는 뜻이잖아요. 아니요. 고치라고 오늘 우리 제만한테 제가. 그러니까 1번 좀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자, 1번 강 건너 외로운 여자. 2번 강 건너 왜 해로운 여자. 1번이 안 돼요 그걸. 그래 그럼 2번으로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데 남들이 볼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부분을. 개성이라 그럴 거야 아니면 웃을 거야.
물론 자기 나름대로 뭐 개성이 있겠죠. 아니 근데 노래 그 하실 때 해자가 네. 너무 네. 너무 크게 해자를 표현하세요. 왜해 이렇게 하시니까 외로운 여자. 그래 그 정도는 네, 우리가 그 정도로 부드럽게 하시면 괜찮은데, 괜찮은데. 왜 해로운 여자 야고르지 이거 네. 놀리듯이 들리거든요. 그럼. 세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네. 코미디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그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코미디처럼 들리는 것도 네 개성은 개성이야, 그죠? 네. 네, 이번 너무 웃겨가지고 네, 우리 네. 지금 채팅창을 바깥 뒤집어 놨어 네. 지금 현재 네, 배꼽 차고 있습니다. 인기 만점이에요. 인기 완전 만점이야. 네, 네. 아 그냥 멋져부러 그러고 뭐 네, 아이고 배야 그러고 네, 아 진짜 미치겠다 그러고 네, 이 공로로 그 네. 뒤에 네 계속 부르겠습니다. 네, 왜냐면 이민정 씨 또 좋아하니까 그죠? 네, 쭉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강건너 외로운 부자 시작. 강 건너 외로운 여자 오, 이제 좋다 또 세상에 과금은 사람이냐면 오, 이제는 좀 많이 개그천선 했는데 또 또 마지막 술잔 속에 어이. 눈물을 감추고 어이. 그 여자의 마스카라 그 여자의 또 바쁘다 또 바쁘다 또 바쁘다 또 바빠 라자가 왜 이렇게 짧아 그래 라가 또 길게 가야지 아 그러세요? 예 시작 그 여자의 마스카라 그 또 여자의 짧다, 또 짧다 아까랑 똑같은데요 길이가? 네, 자 지금 내가 또 스톱워치를 재고 네 예. 5초 동안 마스카라라를 5초 동안 길게 빼봅니다 자 그 여자 시작 그 여자의 마스카라 1,2,3,4 그 여자의 처진 입술 둘. 나를 나를 울리려 하네 네 그렇죠 아. 그 길게 하시니까 훨씬 나았구만요 어 그리고 네. 네 이게 뒷다리를 떨고 네 일단은 불량기만 없애놓으니까 노래 엄청 잘하시는 분이네 그러니까요 가족 재킷 아직 입고 계셨는데 오 네. 그럼 목소리도 좋고 그 다음에 또 매력도 있고 그죠 근데 진짜 네, 매력은 목소리 자체로 매력을 갖지 뭐 해 하고 이런 걸 가지고 매력을 하지 말고 네 거 네. 그런 해 하는 부분 부드럽게 하시니까 훨씬 매력적이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길게 해야 될 부분은 길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불량기를 우선 없애야 돼요 미쳐버리겠네 이제 그게 끄덤에 끄덤에 바이브레이션을 네. 강하게 하되 복부로 이렇게 도드라지게 하셔서 그렇거든요. 네. 이렇게 하시니까 네.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그 여자의 마스카라 목으로 해야 되는데 그 여자의 마스카라 그러니까 불량기가 나오는 거야 이게. 그게 습관이 좀 되게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런 이제 그 습관을 네.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 이게 교정을 하는 거니까 그죠? 네, 노래 잘하시는 분이에요. 어, 노래 네. 굉장히 잘하시고 특히 음색이 참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요. 어, 그쪽에서 아마 가수 활동을 하고 계신가 봐요. 아니요 가수는요. 네. 안 하고 그냥 이 창원에 네. 축제 가요 나가면 좀 조금 인기가 우리 있다. 예 지젠이라고 저는 좀 생각 좀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아, 지젠, 그 살림은 다 차리시는 거 가요 작품으로. 살림은 안 되고 그걸. 네. 아 지샘님도 감당이 안 되시는 분이거든요. 아 예, 우리 삼촌은 네. 노래를 너무 잘해요. 아 진짜 끝내주죠. 네, 그렇죠? 저하고 같이 네. 노래상을 나가면 네네. 삼촌은 1등, 저는 어쩔 때는 이제 2등을 해요. 아 네, 이분이 이러면서 은근히 자랑한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최소 2등이라는 거잖아요. 네. 아 그래요. 아무튼 오늘 네 우리 네. 채팅창을 발칵 뒤집어 놔주셔서 정말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예 감사합니다 쌤. 네. 아니 끊기 전에 네. 우리 채팅창에서 응원 엄청 많이 해주셨거든요 우리 선생님한테. 네 인사 한 말씀. 아 인사 한 말씀. 네 선생님 여러분들 아우. 하고. 네 아우 선생님 제가 노래를 오늘 진짜. 아니 그거는 진짜 이제 빼고. 말고.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 시청자 네. 여러분들께.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시청자 여러분 네. 우리 여수 쌤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니 이 귀중한 저도, 시간에 본인 홍보하셔야지. 네. 본인. 저요? 네, 네. 그렇지. 아, 저는 홍보할 게 없습니다. 그냥. 아 그래요.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거죠, 그죠? 네네. 예, 그래요. 아 고맙습니다. 오늘 덕분에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쌤. 그래요. 네, 아 고맙습니다. 그래요. 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은근히 자기도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무조건 2등 아니면 1등 서로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네, 네 한 번 더 받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분.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조금 전에 연결하신 분 정말 재미있죠. 네. 네. 근데 이제 가시네요. 그 끝을 이렇게 느리고 그다음에 그 복부 바이브레이션을 그 이렇게 좀 줄이니까 훨씬 더 이뻐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네. 네. 우리 전화 주신 분은 또 어떤 노래를 한번? 어머니의 바다 한번 해보려고요. 오, 양지원 씨. 양지원의 오, 이거 신곡인데, 그죠? 이호섭 작곡, 김시원 작사. 네. 네.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워서 달려와서 어머니 가슴 같은 고향의 바다. 와요 와요 어서 와요 손이 크나짐에 그 인심에 시름이 녹는다. 오 여기까지 일단 들었습니다. 오, 오 노래 잘하시는데요. 노래 엄청 잘하시네요. 네, 이 곡을 되게 익숙하게 지금 읽어 계시네. 네네 네, 많이 들으셨나 봐요. 많이 들으셨나 봐요 이 노래. 에, 아니 많이 아침마당 도적구매 무대 보고 네네 네. 한번 배워가지고. 오, 네. 그럼 한지 얼마 안 돼. 그럼 평상시에 노래 네. 잘하시는 분이시네. 그러니까. 네. 자, 아무튼 이제 노래를 잘하신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인정을 했고요. 네. 이제 노래를 잘한다는 거하고 또 매력이라고 하는 부분하고는 좀 차원이 좀 다른 부분이라서. 네. 네. 그리워서 찾아왔소. 이거 하고. 그리워서 찾아왔소. 이거하고는 어느 쪽이? 2번이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차일까? 네 무슨 차일까? 무슨 차일까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감정을 빼고. 그게 잘 안 돼요. 감정을 빼려고 해도. 그게 이제 욕심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람이 돈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가지고 있다가 그 돈을 놓아두는 거, 그죠? 손에서 놓는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가진 것을 굉장히 감정도 많이 가지고 있고 기교도 많이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를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무엇을 하나 놓아라 그러면은 그게 잘 안 놓아지는 거죠. 예. 요거를 이제 우리가 놓는 법을 네 배우는 거죠. 그래서. 네. 그리워서 다 감정을 주는 거 하고 그리워까지는 소리를 주고 서 마지막만 감정 주고 찾아왔수 마지막 여기다가 뒤집는 목만 하나씩 차 이렇게 찾아 그 네 이거 같이 그리워서 여기다가 그 처음에다가 뒤집는 마음 줘가지고 감정을 대용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감정이 아니라 감정을 대신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발성을 저해를 하지 않아요. 뒤집는 목은 네. 그리워 그대로고 그 해도 저해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과 끝에만 서 여기만 두성 복부 바이브레이션으로 감정을 주는 겁니다. 네. 그리워서 찾아왔소 끝에만 감정 주기 시작. 그리워서 그렇죠 달려왔소 그렇지 또 어머니 가슴 같은 어이. 고향의 바다 그렇죠 와요 와요 어서 와요 에이. 손이 크나짐에 좋다 그 인심에 시름이 녹는다 오케이 또 아슬아슬 달려온 숨가쁜 세월 좋아요 서러움을 가슴에 묻고 올크니 헤이 우리 엄마 같은 저 바다에 안겨 오늘은 울고 싶다 네 여기만 이제 우리 엄마 같은 네. 저 바다에 안겨에다가 우리 엄마 같은 저 바다에
나의 안겨 첫자에다가 뒤집 넘어갈 하나 줄게요. 시작. 우리 엄마 같은 저 바다에 안겨 그다음에 오늘은 울고 오늘은 울고 싶다. 자기 독백. 우리 엄마 같은 저 바다에 안겨 오늘은 울고 싶다. 이렇게 또 포도알 같은 추억 마시고 싶다. 자, 여기도 이제 지금 잘했어요. 이제 포도알 같은 추억 마시고 싶다. 앞에를 했으니까 뒤에는 이제 감정을 줘도 되죠. 포도알 같은 추억 마시고 싶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네. 네. 포도알 같은 추억 마시고 싶다. 그렇지. 또 우리 엄마 품에 안기고 싶다. 우와, 너무 잘하네요. 그죠? 잘하셨는데요. 예. 저기 뭐야, 우리 엄마 같은 저 바다 양결을 예. 교수님이 교수님처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안 되더라고요. 네. 교수님이 잘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엄마 같은 저 바다의 안겨 이렇게 시작. 우리 엄마 같은 저 바다에 아니, 안겨 저에서 뒤집게 뒤집는 뭐 저 바다에 안겨 우리 엄마 같은 저 바다에 안겨 그 운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저 바다에 아 저 바다에 안겨 예 오늘은 울고 싶다 오늘은 울고 싶다 좋다 또 포도알 같은 추억 마시고 싶다. 네. 우리 엄마 품에 안기고 싶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오, 잘하시네요. 오, 진짜 네. 음색도 좋고요. 자, 이렇게 네. 바꾸니까 네 아까 처음에 감정 위주로만 다 노래하던가 하고는 뭐가 좀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까요? 네, 이렇게 들면은 좀. 되는 것 같은데 혼자 연습하면은 네. 자꾸 감정이 들어가요. 그래서 연습 많이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감정을 네. 주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다이얼로그 다시 한번 대사를 주는 부분이 있고 감정이 있어야 되는데 네, 전부 네. 감정만 처리해 버리니까 대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네네. 네, 네. 그러면 드라마가 진행이 안 되죠, 그죠? 네, 네 잘하겠습니다. 마침 노래 하고 계시는데 이 노래 작사가이신 네 김시원 작사가 선생님께서 막 들어오셨어요. 네, 100점 100점을 10번 쓰셨으니까 1000점이네, 100점. 네. 1000점을 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 영광이다, 그죠? 작사가 선생님한테 직접 이렇게 점수 받으니까. 아 이거 영광이죠. 네. 아 그래요, 네. 네. 자 노래 너무 잘 들었고 그다음에 노래를 진짜로 잘 하시는 분이에요. 네. 또 진향란 선생님께서 또 응원하신다고 또 네, 구원을 5만 원 해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 아유, 정말 네. 감사합니다. 네. 오빠 네. 화이팅 해주셨어요. 네 오빠 화이팅이라고 하시는데요. 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 잘 네.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조금씩만 네 우리가 그 교정을 해도 네 네 우리가 이렇게 전부 다 노래가 변화가 많이 있는데 자 오늘은 네 교정은 여기까지만 할게요.